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젊은 애들이 보러 온 것도 괜찮지. 왜냐면 미래를 보러 온 거잖아, 지금. 내 과거를 보러 온게 아니잖아. 그치? 응. 내 과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그걸 보러 왔잖아. 근데 한번 물어볼게. 본인 한번 쉬지 않았어? 학교를요? 응. 아니요, 지금 쉬지도 못하고 계속. 계속 있어? 네, 계속 하고 있어요. 1년을 누가 쉬었어? 그러면 둘 저요. 중에. 둘 중에 1년을 쉬었다고 해서 물어본 거야. 저. 아, 본인이야? 네. 둘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줘. 네. 네. 지금 그것은 내가 이 길이 오를까? 맞을까? 옳을까? 맞을까? 해서 1년을 쉬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있고, 처음엔 건축 아니고, 세무 공부했었어요. 회계 공무원으로, 세무 공무원을. 그러면 회계공무원 하지 건축을 했어? 이게 시험 경쟁률이 있잖아요. 근데 회계는 너무 세가지고, 제가 빨리 취업하는 게 뭔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게 건축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말 잘해서 미안해. 건축을 빨리 취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 그치? 어리면은 난 차라리 아까 내가 1년 쉬었냐고 물어봤지. 누구였냐고 말했지. 쉰 김에 나는 차라리 돌다리도 두드러 간다고. 나는 1년을 더 쉬더라도 난 내가 원하는 대로 갔을 것 같아. 왜 그런 말 하냐? 자네 건축하고 안 맞아. 어? 자네가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할게. 수학 선생님. 어? 말하자면 영어 선생님. 말하자면 뭐 세무서도 좋고. 그다음에 뭐 공무원도 뭐좀 높은 공무원. 그 공무원 또 잘난 척을 너무 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친구가 본인 대답 좀 크게 좀 해주지. 네, 맞죠. 잘난 척. 맞아요. 꼰대고 좀. 그치? 잘난 척.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사는 맞아요, 사람인 줄 알아, 이 친구가. 자기 높고. 잘난 척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친구 그 자기가 전혀 맞지 않는데 가서 또 쉴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자리를 못 잡을까봐 걱정이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은 머릿속에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 지금 나한테는 뭐 건축? 세무사? 뻥. 그 뻥이야. 왜 뻥이냐면 뻥이에요, 맞아. 뻥이야. 그냥 나한테 그냥 물어본 거온 것뿐이야. 답답하니까 그게 어떻겠냐고. 그러나 뻥이야 그건. 무당이 이 사람 말 듣고 전 봤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싶은 거야. 맞아. 만약에 영어 강사면 영어 강사도 하고 싶고, 지가 공부만 따라준다면, 알아들었겠어? 지가 머리만 따라준다면 세무사도 하고 싶고, 지가 머리만 따라준다면 지 사업도, 개인적인 사업도 하고 싶고, 가고 싶은 사람이야. 하나를 열 가지를, 하나 가지고 열 가지를 만들고 싶고, 열 가지 가지고 백 가지를 만들고 싶고, 맞아요. 그리고 돈도, 1,000원짜리는 돈 아니야. 맞아요. 10,000원짜리 돈 아니야. 맞아요. 10만 원짜리도 돈 아니야. 여자치고 나이 어린애치고 백보도 너무 쎄. 맞아요. 단 맞아요. 실천을 못한다는 게 맞아요. 문제야. 그리고 달려갈 줄만 알았지 매듭을 못 진다는 게 문제야. 맞아요. 말은 청산유수야. 누가 옆에 딱 있으면은 저 사람 말딱말 듣고 있으면 아마 이 사람이 사기를 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넘어가. 맞아. 그러겠다. 이 주식에 뭐가 어떻게 됐고 뭐 회원님 이거 어떻게 됐고 막 이렇게 뭐 설명을 한다 치자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가. 말빨에 말빨이 무당보다 더 쎄.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사람 점을 봤을 때 콧방귀도 안낄 사람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무당이 점을 못 보면 가만히 있어 씨거라. 저번에 어? 그랬어요. 저번에 점집에 갔는데 이게 지금 웃고사 아닌데요? 맞아, 이러면서. 맞아. 근데 그게 미래장도 될수 있잖아. 근데 왜 그거 아닌데 그래? 그러니까 뭐 무슨 사주에 뭐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완전 그냥 완전 다른 길이고. 근데 네가 훗날에 그 길로 갈 수도 있잖아. 물론 맞는데 그 현재 그때 남자친구가 너 있었거든요. 나랑 싸우자는 거지 지금. 아니 근데 재밌잖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친구 이같이 했는데 하나도 아닌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 다 틀렸는데요. 남자친구한테서 맞은 거는 곧 헤어진다? 그것뿐. 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헤어진다라서 진짜 헤어지게 만들었나 보다. 그런가? 진짜 그런 거 있어. 왜냐면 무당들은 있잖아. 오기가 있다. 막 웃으면서 점을 보지만 자존심도 있다. 그쵸. 자존심에서 틀리면은
아,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그런 나 같은 마인드도 있는 사람이 있어. 나 오늘 틀렸으니까 자존심이 겁나 이상해. 이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나 지금 틀려본 적은 없어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잘 맞췄어. 근데 나 이제 틀렸어. 내 자신 이제 보내고 나서 허탈한 기분에 나 뭐하고 내 스스로 나를 때리면 산에 가는 거야. 아픈 몸에. 그리고 나 얘 개망신 시켰냐고. 이런 게 있어. 근데 딱 네가 정말 이 머리만 있어. 딱 용의 머리만 있고 용의 꼬랑지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그리기를 되게 좋아할 거야. 뭔 그리기? 따질 거야. 얘 거꾸로 가고 있네. 항상 거꾸로 가네 얘가. 왜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5, 6 이렇게 하잖아. 19, 8 이렇게 가네. 뭘 하면 거꾸로 계산해서 가네 얘가. 네가 뭔가를 먼저 시작하는 것을 먼저 시작해라. 거꾸로 생각하고 너는 항상 시작을 하네. 뭔 뜻인지 알아듣지 네, 지금? 네. 응? 이게 지금 네가 그려놓은 그래프야. 마음에. 이것도 해야지. 잘 되면은 나 옷 감각도 있어. 옷도 한번 팔아봐야지. 나 귀고리 감각도 있어. 나 귀고리도 한번 팔아.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생각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말을 하자면 뭐 치킨에 뭐 맛있다.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옆에 있으면 정신 없을 거야. 하도 하고 싶은 게 많았어. 쳐줘야 돼요. 쳐주고. 너무 이 머릿속에. 근데 이제 정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인드 자체는 고마워. 좋아. 저는 얘는 예를 들어서 중소 기업을 할래, 대기업을 할래. 그러면 누구나 대기업을 선택하지. 근데 마인드 자체는 진짜 대기업이야. 마인드 자체는 대기업이야. 근데 대기업을 하려면 사람을 부려먹을지도 알고 사람을 다룰지도 알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땡겼다 또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그치. 아닐 때는 가감을 끊어야 되는데 얘는 지가 제일 우선이야. 맞아요. 지는 대빵이니까 대빵 밑에서 따라오지 마. 쫄자 너들은 나 따라오지 마야. 맞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못 맞추면 막 성이나 죽는다 그랬지. 딱 네가 그거야. 뭐가요? 네가 뭐가 네 생각도 뭐가 안 되면 그날 저녁에 집가고 잠을 못 자.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랬지 그래요. 머리를 막 싹 찜매면서 일어났다가 맞아. 막 얼음을 먹었다가 냉 커피를 마셨다가 막 미치는 거야. 혼자 여기서 붙어가지고 맞아, 맞아. 나 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혼자 열내고 장구 치고 북치고 징치고 혼자 난리를 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결론만 이야기를 할게. 그런 성격은 참 좋아. 근데 네 그 성격이 너의 네 주위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너 친한 친구지 얘는. 네. 얘는 친한 친구니까 친한 친구들은 봐주겠지만 너는 그리고 친한 친구 얘는 딱 네가 한번 저 사람 아니다 싶으면 가지도 않아. 맞아요. 그냥 제가 끊어버려요. 카메라 두 대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지금 너 눈빛 정말 서럽게 쪘거든. 맞아요 할 때. 카메라 한 대 있는 게 진짜 안 보여줬어. 진짜 이런 건 그래. 진짜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 내한테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근데 너는 네가 아는 사람 이해는 오지 말라야. 제가 좀 판단해 버려. 접근하지 마. 너무 끊어. 접근하지 마야. 좀 극단적으로. 둘이서 성격이 딱 합쳐졌으면 좋겠어. 딱 반씩 합쳐졌으면 좋겠어. 얘는 너무 두드려. 뭘 어떻게 두드려? 너무 이렇게? 너무 돌다리를 너무 두드려. 너무 쟤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내가 여기 맞아, 건너갔을 때 이 물에 내 다리가 빠질까? 아니 빠지면 양발 벗고 걸어가면 돼. 누가 뭐라 그래? 뭐라 그럴 사람은 없거든. 너는 너무 소심한 게 탈이고 여기는 근데 얘가 소심한 것 같지만 솔직히 진짜 소심한 건 너야. 진짜 소심한 것은 저 진짜 소심하긴 해요. 얘는 소심한 척 하는데 대범해. 좀 너무 두드린 게 문제지. 너무 두드린 게. 그리고 얘는 너무 꼼꼼한 게 문제야. 맞아요. 너무 꼼꼼해. 꼼꼼해요. 얘는 진짜 너는 덜렁덜렁 너무 이쁜 얼굴 치고 너는 그냥 덜렁덜렁 너는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이 아이는 하나하나 수첩 다 계산해야 돼. 10원짜리를 어디다 썼는지 누구한테 10원짜리를 줬는지 그래서 한 달치를 통계를 내야 딱 떨어진 애가 얘야. 저는 계산은 하는 척 하는데 덜렁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게 뭉텅뭉텅 써버리네. 아, 나 오늘 이거 카메라 한 대 있는 거 너무 좀 안쓰러워. 너무 저기 제 입각 오먹오먹. 그치? 이거 우리 그 카메라 세 대는 필요하나 이럴 때 딱 붙여주면. 당연하, 그럼요. 여기 다 있어야 돼요. 그치? 근데 얘는
네가 네 친구 얘 친구가 너를 이렇게 잡아주지 주듯이 네가 이 친구를 좀 잡아줘. 맞아요. 어, 우리 그래요. 왜냐면 야는 늘 불안 속에 살아. 맞아. 너 야를 대면 뭐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차라리 네 같이 안 돼도 자신감 있어 살면 좋겠어. 어, 일단 못 먹어도 고기. 그렇지 못 먹어도 고. 내가 뭐 잃어보면 많은 짝에서 이러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아는 그 내가 그 그래지든 그래프에서 이게 그대로 맞춰져야 돼. 한 달 그 그래프가 너무 정직하게만 갈라고 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요로 어이없어 요로.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얘가 너무 강박처럼 이렇게 하면 제가 오히려 그냥 해 이렇게 말하고. 아니 왜 그러냐면 네가 이해를 해줘. 아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한 번도 잘된 일이 없었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마음에 불안 따. 어떻게 하셨지? 그 불안 땀에 뭔지 알아요. 어, 항상 이해해요. 항상 이렇게 살다가 자꾸 점점 아버지랑 살면서 이게 주저앉았거든. 원래 제 성격이면 이런 친구 있으면 끊어내거나 좀 멀리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아니 너 성격 이상 성격 절대 못 끊어내. 내가 했잖아. 저 얘 못 끊어. 너는 서러운 사람만 끊어내지. 너를 또 제일 잘 아내는 이해야. 맞아요. 그리고 너 역시 얘를 제일 잘 아내는 네. 아이야. 그러다 보니까 네 친구는 자격지심 플러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다 가지고 있어. 마음속에 우울증 플러스 우울증 플러스 진짜 웃음이 없는 아이. 그냥 그나마 네가 있어서 고마운 아이. 네가 있어서 행복한 아이. 내가 전달해 줄게. 이 아이가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도 느끼긴 해요. 이 친구가 표현해 주고 할 때 그럼 한 번씩 삐져서 뒤돌아갈 때 냉정해 가지 마. 응? 그렇게 한 번씩 서운하대. 내 친구는 안 돼 그런다. 근데 애야 너 안 망해. 안 망하고 그렇다 한 가지 애야 너 20대 초반같이 보이는데 너가 있잖아 너네 집에 부담감 있잖아. 너가 안 짊어져도 돼. 너네 집에 부담감을 네가 왜 다 짊어져야 되는데. 맞아 근데 어? 그래요 좀. 어?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하냐. 네가 공부 다 끝나서 네가 공부 다 끝나고 네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지금 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고 있잖아. 네가 근다고 실상 너네 집에다 돈을 갖다가 대주는 건 못하잖아.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못 대주는 건 내 마음을 왜 자꾸 아픈 거 고마워. 맞아. 참 그건 효녀 노릇 맞아. 효녀예요? 응 효녀 노릇 맞는데 그걸 네가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거잖아. 할 수 없는 것을 왜 혼자 안 돼가지고 미리 걱정해서 우리 엄마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 어디 아파? 내가 우리 엄마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 너 공부 안 할래? 나 비교하는 거야. 알아들어? 지금 말하는 거? 어? 또 물어봐. 오빠 있어? 아니요. 그러면 누구야? 언니. 언니? 그럼 언니가 좀 남자 같은 성격이야? 응? 그렇지. 그렇지는 않아. 너보다는 남자 같은 성격이야. 근데 속으로 보면은 그런 거지. 겉으로 보기엔 겉으로 보면 얘네. 털털하고 속으로 언니 진짜 언니인 건 걔 언니가 좀 더. 겉으로 보면 내가 완전. 왜 이 말을 하냐? 굳이 오빠고 뭐 언니고 뭐 내가 뭐 틀린 건지 언니는 오빠랑 뭐 맞췄으니까 내가 틀린 건 틀린 거고 나 또 그런 거 쿨하게 인정해. 너 졸라게 활동을 기도해야 돼. 알았지? 응? 맞아, 그렇잖아. 근데 좀 그 언니가. 기 정신적으로 너보다 더 아파. 그래서 말한 거야. 왜냐면 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너라도 웃어줘. 너라도 남남처럼 대하지 말고 네만 엄마한테 잘한다 생각하지 말고 왜 쟤는 저럴까 하지 말고 무슨 말은 잘 알아듣지. 너라도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를 주겠어. 이해 좀 많이 해줘. 이 정신적이나 가슴적이나 되게 웃음이 없어. 너네 집을 넣으면 웃음이 없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다. 그리고 너는 성공해. 성공을 하는데 내가 말했지. 너무 재지 마. 그리고 10원짜리 하나도 너무 주머니에다 넣으라 생각하지 마. 때로는 내 10원이 100원을 벌어다 줄 수 있고 100원이 1,000원을 벌어다 주고 1,000원이 만원을 벌어다 줄 수 있어. 가감할 때는 가감하게 하라는 거야. 그게 너한테 너무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너는 조상이 도와줘. 나 이런 말 잘 안 하거든. 좋겠다. 이후로 할머니가 너네 조상이 도와주니까 꼭 그 말 믿고 뭔 말인지 알지? 할머니가 너네 엄마한테 너무 고맙대.
너네 엄마가 우리 며느리를 뭐라 그래야 되지? 세아가? 세아가? 아니 효부. 효부. 효부? 효부? 엄마 그 할머니가 그렇게 엄마한테 못되게 처음에 그랬나 봐. 근데 그걸 다 비율을 맞춰줬나 봐 엄마가. 엄마가.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아마 조상의 할머니로 타서 할머니가 내 자식들은 도와준단다. 내 손녀들은 도와준다고 걱정하지 말래. 그리고 엄마가 많이 비셨나 봐. 많이. 누가 빌었는지 뭐 절에다 빌었는지 어디다 빌었는지 누가 집안에서 그 공줄이 네가 커. 공줄이 크다 보니까 우울한 거 갖지 마라. 우울하고 갖지 말고 꿈자리가 좀 뒤숭숭할 때는 그냥 오늘 이상 꿈꿨네? 빨리 마음속에 친구한테 이 친구한테 짜증 잘 내는 친구한테 뭐 말인지 알지? 그냥 그 짜증 내는 것도 좀 받아가면서 웃었으면 좋겠다고. 너는 웃었으면 좋겠고 너는 짜증 좀 덜 냈으면 좋겠어. 결론은 저는 어때요? 저는 뭐 없어요. 나는 너한테 말했잖아. 아까 다 이미 다 줬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을 표현해 줬잖아. 그러면 나는 근데 이 말은 한 가지 해주고 싶다. 용의 저기 용의 머리는 있는데 용의 꼬리가 없다 그랬지. 그러면 용의 머리가 될래? 뱀의 머리가 될래? 전 근데 용의 머리요. 꼬리가 없는데? 꼬리를 만들면 뭔가 꼬리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했잖아. 꼬리가 없다 했잖아. 나는 그럴 바에 꼬리가 있는 뱀이 될 것 같아.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가잖아. 그치? 그 용의 머리는 앞에는 찬란하나 뒤에가 없다. 매듭이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용의 꼬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용의 꼬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어. 조금 하다가 3개월 하다가 나 또 야 너 이름 뭐야? 저 다운이요. 다운아 나 생각났어. 나 이거 할 거야. 다운아 나 또 생각났어. 나 이거 할 거야. 근데 엄청 많아요. 자꾸 뭐가 나와. 응 다운아 나 또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할 거야. 맞아 맞아. 어쨌든 정말 듣기 싫은데도 들어줘야 돼. 나 그만 듣고 싶어. 알아듣겠지? 응? 성격만 좀 죽이면 돼요? 성격 많이 죽이고 아까 그랬지 차라리 하는 몸을 팠으면 좋겠다고. 커피숍 나는 아까 회계로 가려면 확실히 회계로 가고 커피숍으로 가려면 확실히 커피숍 가도 괜찮아. 근데 너한테 부탁한지 한 가지 할 것은 너 마스크 한 번만 더 벗어봐. 써. 너도 벗어봐. 써. 얘는 정말 착한 남자 만날 거야. 다행이다. 응? 제발. 진짜 착한 남자. 아까 조상이 도와준다 분명히 이야기했어. 얘는 칠성 줄여서 조상이 도와준 아이야. 응? 그래서 얘는 도와줄 거야. 네. 너는 안 도와준다 말하는 게 아니야. 너는 여자로 말하지만 여자 깡패야. 갱스터. 여자 깡패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 만나려면 니를 니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니를 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나를 조금만 밀어주면 난 다 할 수 있는데 딱 그거야. 남자 못 믿어 얘. 잘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나를 가르치지 말고 나 뒤에서 하는 거 탓하지도 마라. 나만 그냥 가는 거 그냥 막지도 말고 뒤에서 밀어줘. 딱 그 스타일 너 스타일이야. 알겠지? 그리고 너는 특히 30대 후반 남자 조심하고. 넌 바람 피거든 결혼해도. 제가요? 그럴 거 바람 피. 그래서 결혼 못 하겠네. 저 결혼을 하겠네요? 결혼하는데 한 남자 갖고 만족을 못 한다는 거지. 빨리 아까 그랬어. 내가 사람을 빨리 질린다는 말을 하는 거야. 욕심 너무. 아니 그러지는 말고. 그러니까 좀 늦게 결혼하라는 뜻이야. 대박. 네. 저는요? 결혼 일찍 해야죠. 너도 좀 늦게 결혼해. 그리고 너네도 공부 다 할 거 하고 좀 즐길 거 즐기고 돈은 잘 벌어요. 돈 잘 벌어. 그러니까 그 액대만 잘해서 지금 말했던 부분만 잘 지켜나면 돈복이 없는 애들은 아니라고. 근데 미리 이 짜증을 갖다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짜증나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고. 그 아침 세수하면서 그치, 아 그치. 싫어. 그렇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씨발 짜증나. 그래요, 오늘 손님 이런 손님 막 오네. 아, 나 오늘 저도 누트 망 어떻게 하지? 나 이랬거든. 짜증 내지 마세요. 어떻게 참아요, 근데? 진짜 참을 순 있어요. 열 번만 참다 보면 성격이 죽더라. 너는 근데 좀 마지막 하고 이제 안 할게. 네가 안 한 말을 예를 들어 제 3자가 했어. 그러면 잠 못 자고 그날 그 집에 전화해서 따지러 가야 돼. 따지러 가서 안 했다는 확인 딱 받고 내가 안 했다는데까지 매듭 딱 줘야지 잠을 잤네.
뭐지? 그치? 맞아. 그, 그니까 그 성격 괜찮아? 우와. 네. 오케이. 나 그 정도 못 보진 않아. 대박. 대박이지? 한국어. 너무 맞아. 꺼주세요.